준비. 자, 준비. 네, 가요. 가요, 자영업자 돼. 프리랜서. 하이! 어, 뭐야? 기세다, 기세! 기세! 아니, 지금 시작, 10초 지나는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러 체력이 없어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20초. 지금 체급이 많아. 네. 1분 15초. 으쓱. 아, 테크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텐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자, 나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내가 푸시업을 할까요? 처음 만나면 푸시업을. 아, 매트리님.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매트리입니다. 또, 이렇게, 네. 이제 우리 그 체육관 팀 강남, 회원님들 중에. 네. 자영업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영업자. 아, 자영업자 대표가 있어요. 네. 그분이랑 지금 한번. 그분이랑 한번 이제 붙어볼 건데. 아, 예. 네, 어떠십니까? 아, 긴장이 돼요. 솔직히 저 남자분들 하면은 약간. 다시 가봐. 힘이 세셔가지고. 아. 체육관 작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120%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아니고. 프리랜서. 아, 예. 네.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여러 가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섭게 지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서울중부청 여자 레슬링팀의 선수인, 네. 김예슬 선수. 아, 그 이따가 자영업자분이랑 한번 붙어볼 건데. 아, 네. 네. 1년 계약직 선수로서. 오, 계약직. 어, 그럼 계약직이시네요. 네, 계약직이고 이제 저분은 대표고. 네, 네. 네. 아, 혹시 자영업자 대표신가요? 대표예요. 아, 그럼 저 1년 전 계약직 대표로서. 오,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자영업자님. 네네. 지금 저기 계약직도 계시고요. 네네. 네, 프리랜서 분들도 계세요. 아, 프리랜서 좀 세죠. 네. 프리랜서 좀 세죠. 자영업자가 제일 세고요. 아, 자영업자 제일 세죠. 네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힘들죠. 저희 체육관 관장님들도. 맞아요. 근데 요 1년 차 계약직분과 한번 붙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어요.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네. 선수라서 빠른데. 네. 남자가 힘이 좀 더 있으니까. 그쵸. 그래도 저도 뭐 초보기는 하지만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잖아요. 네.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또 이기고 지는 걸로 하면은 솔직히 조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진짜니까. 네. 힘 자체가 약간 타고난 게 좀 다르니까. 세게 한번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화이팅! 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힘내세요. 2분! 준비! 자, 준비! 네, 가요. 가요, 자영업자 돼. 프리랜서. 하이! 어, 뭐야? 기세다, 기세! 기세! 아니, 지금 시작! 하이! 10초 지나는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러 체력이 없어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10초로 1분 끌고 시작한 거야? 당구 알려줘야 흔들어가라고. 2 끌고 한 번에 2. 아까 남자가 이길 것 같다며 힘이 세서. 뭐 하는 거야? 정진씨 왔어요? 네. 형님 오셨어요? 네.
지각한 거야, 그럼. 시작한 거지, 지금. 25초. 25초. 지금 체급이 많아. 준비. 자, 준비. 앞서시고 시작. 안 다치게. 진짜 무서워. 너무 치게 좋아. 안 다치게. 좋아. 나는 악마를 보았다. 순성. 그 선수 언더웍을 파고 안목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사실 자영업자 저분은 저기서 이렇게 등을 다하고 누우면 안 되는 거죠. 배를 깔고 백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을 뻔했습니다. 자영업자 대표가 그렇지. 1분 15초. 네, 자영업자 태클을 시도하지만 김내수 선수 골반을 틀어서 프로라는 동작 아주 좋았습니다. 10회. 잠깐만. 어버치기 동작 깔끔하게 들어갔죠. 4점을 뺏기게 됩니다. 자영업자 부족적인데요. 아 이거 안 배웠어. 빠져라. 어버치는 배웠잖아. 어버치는 배웠다. 어버치는 배웠잖아. 어버치는 배웠어. 방어를 하자. 방어 배웠다. 인정. 방어 내가 안 해도 인정. 이거 딱 어버치기 딱 인스타그램 감이네. 그래. 이걸로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할 때. 파이팅! 20초 나왔어. 20초. 자영업자가 만회하려고 중심을 앞으로 밀자 바로 그 중심을 이용해서 또 어버치기를 사용하는 계약지 김예수 선수 대단합니다. 기가 막힌 어버치기. 이것이 바로 어버치기입니다. 아 열받아. 10초. 자영업자가 어버치기를 시도하지만 그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손 입술이 힘들어. 진짜 펄해진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 첫 번째는 지금 체력 차이가 좀 있는 느낌이었는데. 알았습니다. 120% 쓰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뭐지? 뭐야? 저는 체력 차이가 있다고. 안 돼.
힘이 너무 세. 아니 처음에 이 여자분이어서 이길 것 같다 그랬었잖아요. 그러셨어요? 아니 요 체급은 못 이겨요. 저거 체급인데요? 체급이 뭐 체급이 53kg급? 50. 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업자는 꼭 이 피지컬만 쓰는 게 아니라 뇌지컬도 있으니까 3편을 기대했어요. 어땠어요? 아 너무 자영업자분이신데 좋아요. 그래도 레슬리 헌 1년 좀 안 했어요. 근데 아 그래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실력이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네, 정말 좋으시네요. 네. 저한테 어버치 3번 넘어갔나? 그랬지만 좋았어요. 어버치가 주특기? 아니 어버치 주특기 아니야? 네. 심지어 주특기 아닌데? 네, 주특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아, 남자는 이기는구나. 아니에요, 좀 약간 봐주신 것 같아요. 저를 좀 힘을 좀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네, 운 좋게 이겼습니다. 오, 마지막 경선?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동영상이었어요.